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 마켓 2022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어제는 뭐 장이 걱정해서 완전히 희망으로 왔는데, 미국장 지금 영향 좀 받네요, 그죠? 네, 아침에는 좀 영향을 일부 받을 것 같고요. 미국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야간 선물은 크게 안 빠졌어요. 거의 약보합이라 우리나라 증시 영향은 좀 제한될 것 같긴 한데 환율도 떨어졌거든요. 디커플링. 네.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요새 뭐 워낙 반도체 전망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서 마이크론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좀 부정적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오늘 좀 한번 삼성전자 반등이 나온다면 좀 디커플링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지수는 한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좀 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어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일단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한 0.1%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LG화학이 오늘은 모처럼 좀 출발이 좋네요. 2.2% 정도 반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NC소프트나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호가가 조금 올라오는 좀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마이너스권에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SD바이오센서 진단키트 업체가 오늘 4% 주가 좀 강하게 출발했고 역시 시즌도 동반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일단 오전장에는 가장 강하게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효성 TNC에 대해서 요새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증권사 보고서 영향으로 오늘 2.2% 정도 반등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한 1% 올랐고요. LG화학이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약세 일단 보이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이제 2차전지 소재죠. 그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4.6% 뭐 주가 오른 것도 있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져서 어제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가 일부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주죠. 현대오토웨이브가 2.6% 하이브가 2.5% 또 포스코 케미칼이 한 2%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게 네. 오전장의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0.5% 정도 밀리고 있고요. 대신 또 하이닉스랑은 또 다르게 올라갑니다. 0.4%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반도체 흐름은 그렇게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쪽이 좀 약하긴 한데 진단키트 쪽이 일단은 대부분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성장주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그 DOU 같은 뭐 위메이드 그리고 동화기업 예, 그리고 PI 첨단 소재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컴투스도 한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와이젠터도 한 1.5% 정도 밀리면서 대부분 빠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오전장은 일단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 아직은 그 하이닉스 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권위군요. 예, 확실히 견조하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어제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도 많이 샀는데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어제 9천억을 사버렸잖아요, 현물을.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전기전자만 산 게 아니라 내용을 봤더니 거의 다 골고루 샀어요. 경기 민감주까지. 석유화학 뭐.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성장주 제외하고는 거의 전업종을 샀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 470억을 사는데 오늘은 이제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어요. 454억을 전기전자 사고 있고 네. 나머지 64억을 이제 화학주 사고 있는데 아마 LG화학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일부 매수가 들어와 있고 좀 파는 쪽은 통신하고 금융업종. 이쪽만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는 이제 기관 투자들도 일단 그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이 한 330억 정도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연속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어제 연기금이 1200억을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오전에는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좀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주요 섹터는 일단 아직 초반이지만 진단키트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알소프터 같은 기업들이 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는 어쨌든 하이닉스, DB하이텍 요 기업들 또 삼성전자까지 보합 올라오면서 좋은 분위기고 나머지 섹터는 거의 다 하락입니다. 지금 예, 대부분 섹터는 다 빠졌고 오늘은 그 영화 관련주라든가 카지노 또 면세점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미크론 터지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이 오늘 증시에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네, 주가 네.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역시 뭐 오미크론이 네. 가장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그래서 반도체만 좀 유일하게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서 오전장은 지금 일단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아니 무슨 저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5G 이제 또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네. 설레발을 좀 쳤더니 다시 원상복귀를 다 해버렸어요. 이게 와, 연속성이 좀 없더라고요. 정말. 참 그게 좀 안타깝긴 너무들 한데. 하신다, 너무들 하셔. 이건 제가 보니까 작년이 뭐 더하기 빼기였고 올해 갑자기 뭐 무슨 미분적분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답이 없어. 답이 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한테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 답을 풀 수가 없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역시 또 두 분은 마치 짠 듯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맞아. 답이 없어. 막 구하는 좀 해야 됩니까? 방송입니다. 이거. 네. 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답 없는 게임이다. 이거는. 답 없는 문제다. 아, 내가 아까 주지한테 고백했잖아. 내가 답이 없는 거는 나도 기분 안 좋거든 지금. 매우 안 좋아 지금. 아 노답장이다 노답장. 매우 기분 안 좋습니다. 네. 아유, 자 일단 아침 상황은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식 네. 다 빠지고 있고요. 뭐.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는 하락은 좀 제한되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사실 오미크론 뭐 지금 아까 뉴스 보니까 미국 확진자도 지금 회복 중이래요. 이렇게 뭐. 경상이 그 증상이 큰 것도 아니고 입원도 안 했어요 그냥 자가격리.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놀래곤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이틀 전에 한번 먼저 맞은 데 것도 있고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게요. 아니, 미국이 일일 그러니까 확진자 최대가 나온 게 얼마였지? 20만. 20만 정도. 20몇만 나왔잖아요. 네, 20몇만 나왔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갔어요. 오미크론 우리나라 5명 나왔는데도 저 5명 나왔나요? 우리 한국 가면 예, 5명 나왔는데 어제 불기둥 세웠는데 예. 미국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미국은 아마 긴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예. 그거야. 아, 오미크론보다는 오미크론이 아니고 예, 긴축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내가 보니까 저 제롬 파월의 배신이야. 선수 말이야. 에? 4년 임명 딱 됐다고 바로 바꾸고 말이지. 근데 별 상관 없다는데 또 아까 뭐 이경수 센터장 얘기 들어보니까 아, 뭐 금리 인상이니 테이퍼링 뭐 아무 관계 미국 시장은 사실 그 미국 예전에 금리 올렸을 때도 나스닥이 두 배 올라갔잖아요. 금리 그러니까. 인상 기간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 영향은 주는데 결국 그냥 업종이나 시장의 색깔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예, 지금 전기전자를 거의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벌써 868억 정도.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뭐 다른 업종들은 좀 부진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 두 개 회사가 좀 버텨주면서 코스피는 좀 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고 있어요 시장. 예. 다만 이제 코스닥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게 코스닥 성장주들이 좀 빠지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약간 좀 차별화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코스닥에 그 저 많이 빠진 것도 정말 많이 오른 종목. 네 예, 많이 오른 게 빠진 거예요. 예. 뭐 네. 디어유라든가 그 위메이드, 네, 그러니까 게임 엔터 이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네. 예, 이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뭐 네, 대략 그렇고요. 서로 이제 말이 좀 끊어진다. 네. 프로 자기 진행자야. 예, 예, 예. 아니, 또 얘기하는 걸 안 받아준다고 저분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아, 자, 그럼 또 리포트들 보면서 예, 장 상황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명시적인 거 아니야? 아하,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 네. K모 씨가 좀 오늘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아, 예. 글씨 아니 글씨도 그렇고 하여튼 아니 뭐 한참 또 괜찮았던 친구들도 지금 아 뭐 안 본 사이에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 진행하시죠. 네. 예. 여미선님 예, 네, 리포트 보겠습니다. 네. 네. 그 BNK 투자증권의 이제 김성로 애널리스트가 이제 12월 달은 좀 반등을 예상한다. 이분께서는 이제 굉장히 좀 올해 여름부터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인데 12월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톤을 바꿨고요. 근데 왜냐면은 뭐 이게 특별히 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악재들이 이미 너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경기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은 아닌데 둔화되는 거죠, 성장률이.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월부터 꺾였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됐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경기가 좀 둔화되면 금리를 사실 올리는 사이클이 아닌데 한국은행이 두 번이나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나온 건데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내년 이제 일각에서는 하반기도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데 BNK에서는 내년 한 2월 정도에 금리 한번 올리고 한국 예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쉽지가 않대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 번 정도 그냥 2월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계속 올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바보 아닌다면 왜냐면 아,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네. 똑같잖아요. 네. 세종부도 그러는데 경기 안 좋은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좋네 좋네 할 정도로 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죠. 거꾸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금리가 빠지고 한국은행이 아유 금리 올린 게 잘못됐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진짜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좀 최근 증시가 안 좋죠. 그러니까 경기는 좀 꺾이는데 자꾸 긴축으로 가니까.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12월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보자. 왜냐면은 네. 일단 수출 금액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11월 달에 71.5조니까 역사상 최대치. 네. 경신을 해버렸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완화된 게 뭐 PBR 100배까지 왔었잖아요. 2800. 그래서 거의 PER도 역사적 중립 수준까지 지금 회귀를 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연기금 이제 한 며칠 전에 김프로님도 한번 다뤄주셨지만 연기금 여기서 지금 추정하는 거는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16.6% 그 근접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지금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럼 저거네요. 네. 그 플러스 알파는 거의 뭐 답이었다. 예, 답이었고, 예, 그러니까 거의 목표치에 좀 근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하락하면 연기금이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목표치 거의 목표치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 뭐 떠난다, 뭐 매수 안 하고 매도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예탁금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예탁금은 그대로 한 65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개인들이 나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머무는데 이제 관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도 그렇게 뭐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12월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영 애널리스트가 내년 전망 자료를 오늘 내셨어요. 그래서 잠깐 네. 이제 읽어봤는데 투자로 간다. 이제 제목이 투자로 간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제가 읽어본 결과는 뭐냐면 반도체 사전 얘기 같아요, 그냥. 예, 반도체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좀 여기 담겨 있고, 100년 만에 팬데믹으로 공급망에 이제 균열이 생겼는데, 결국 이거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재고 쌓는 것 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설비 투자하고, 재고 비축하고, 단가 올려버리고, 요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에너지 시크리컬, 이제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이쪽 관련주들을 보되 그 중에서 역시 반도체에 주목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내년에도 이제 연초에는 좀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긴축이 나서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여기 좀 엇박자가 나오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차기 주도주로 반도체 IT 업종을 좀 전략적으로 늘려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볼만한 포인트가 내년에 한국에 선거가 두 번 있거든요. 3월에 그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차고 네, 있죠. 네, 근데 대선보다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대요. 정책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아. 대선은 누가 돼도 지금 여당이 180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후보가 되더라도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당 후보가 되면 뭐 어떤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당이 지금 180석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면에서 방향이 크게 바뀌긴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6월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 네. 지방선거에는 구청장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요새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도 네. 그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저 민주당.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6월달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 네. 각각의 정책들이. 그리고 수급 이슈로는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액티브 ETF 상관계수가 우리나라는 그 벤치마크 지수 있잖아요. 뭐 반도체를 추정하면 액티브도 0.7 이상, 그러니까 70% 이상을 그 기초 지수에 거의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임의로 그냥 모든 걸 바꿔서 할 수는 없고 반도체 지수가 오늘 1% 올랐으면 거기에 맞춰서 0.7% 정도는 맞춰가야 되거든요. 종목을 바꾸기도 어렵고 네. 나머지 0.3은 이제 재량이 있는데 미국은 사실 그냥 무한대입니다.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액티브 ETF에 그냥 펀드 매니저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내년에 이 상관계수를 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래요. 만약에 낮춰지면 액티브 ETF의 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그 언제죠? 그 2007년도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미래에셋 따라하기가 한번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 2011년도에 차화정장세 때는 이제 자산운용사, 자문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주도주들 선별해가지고 70주. 예, 굉장히 강했던 그러니까 70주. 예,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되면 액티브 장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패시브가 큰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내년에 체크를 해보자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한 건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좀 보고서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메리츠 이제 김선호 연구원님도 중국의 D램 현물가가 상승 전환했대요. 그래서 대만 현물가가 상승 전환하고 이제 중국까지도 중국에서도 D램 현물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중국의 현물 시장 가격도 이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만의 D램 가격도 7일 연속 상승하면서 반도체는 계속 좀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다. 현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고정거래가도 네, 고정거래가가 지금 높아요 더. 아, 그래요? 높기 때문에 이제 메꾸는 건데 아마 고정거래가가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현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메꾸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업황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 중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한국 반도체 수출은 좀 피크아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어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반도체가 어제 40% 증가했거든요. 수출이 11월 달에.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모바일 시장을 대표하는 MCP라고 있어요. 멀티칩 패키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 햄버거 안에 패티처럼. 아. 여러 개 넣어놓은 거. 그런 네. 모양인데 그게 이제 모바일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에 많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서 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속 좀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11월 달에 57%가 급증을 했대요. 수출액이.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IT 전체적인 그림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제 성장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반도체도 좀 긍정적으로 봐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리포트를 네, 오늘은, 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방해 주고 있네요. 네, 네, 굉장히. 그래서 지수는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예.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네요. 네.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올랐고. 이게 외국인 시각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시장이 이렇게 됐다. 아, 근데 어제 보니까 네. 외국인이 하이닉스 조금 팔았더라고. 네. 삼성전자 샀어요. 집중적으로 사버렸더만. 네? 삼성전자 어제 얼마 산 줄 알아요? 외국인이? 590만 주. 90만 주? 네. 얼마? 57에 35. 7에 40. 어제 우선주는 거의 7%가 급등해 버렸어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120만 주 사버리고. 아. 네. 아 근데 모간 스탠리 걔네들은 왜 그랬지? 생각해 보니까 아주 확 나네. 어? 자기들이 겨울이 온다고. 뭐 이렇게 팔아놓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하는 것 같아 걔네는. 응? 네. 아, 그 친구들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아니 아주 확 나더라고. 그때는 이제 그게 먹혔죠 사실은. 어? 시장이 그게 먹혀버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버렸잖아요 삼성전자를. 그 보고서 나온 후로 뭐 정말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아니 방송을 좀 나오든가. 누가요? 모건 스탠리. 그 아마 한국인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예. 아 그래요? 그 저기 한국 아니, 뭐 주, 네,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 보통 나도 소리카를 버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자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네. How do you do? 나 유 How are you? How are you? 왔어. What's up, man? 네. 자, 그렇게 가능하니까요. 네, MS 한 번씩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래도 낙폭이 좀 많이 줄면서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이고 코스닥은 약간 0.15% 6% 정도 마이너스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 그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진짜 약간 약한 감기 정도로 그냥 그죠? 다 그런 기사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나 희망이야. 네, 왜냐면 아직도 벗어나야지 우리도 내년에는 그래서 네. 오미크론이 예를 들면 뭐라 그래요? 그 델타 변이 델타 변이를 제압하고 오미크론 있어. 네. 근데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뭡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틀리시면 어떻게 해요? 같이 진행한대 옆에서 창피하게. 네. 각자 도세요 이거. 오미크론입니다. 각자 살길 찾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감기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감기처럼. 이거요. 우리 감기 걸리면 가서 확진하고 뭐 자가격리 합니까? 그럼 안 하죠. 어? 감기 걸리면 그러잖아. 아유 쌍화탕 먹고 좀 꼰대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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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유 지겹다 지겨워 이제 네. 코로나. 그냥 그렇게 에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감기도 어떻게 보면 치료는 못하잖아요. 치료제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완벽한 건 그냥 증상만 말하는 거고. 그런데 네. 웬 놈 감기약 섬유 이렇게 많아 근데 치료도 안 되는데. 증상 완화죠. 아, 그럼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아, 맞아요. 독감으로 죽으신 분들. 감기와 독감은 네. 다른 거예요. 네. 네. 아니, 다른 거죠. 다른 감기와 감기가 독감은 다르죠. 독감이 네. 독한 감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건 또 다른데. 질병 다른 거예요. 예. 네. 하여튼 뭐, 아, 코로나 워낙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또 이런 푸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유 코스피가 또 플러스 났네요. 플러스다? 이게 어제 분위기 똑같아요. 경기 민감주하고 반도체가 가요. 아니, 아니 어제랑 비슷하게 안심하지 말고 네네. 어제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계속 침울한 표정으로 짓고 끝내고 그리고 윤센터님 모셨잖아 어제 아 어제 인터뷰 바로 모신 거야 그 윤센터님 페이스북에 썼더만 내가 나가게 됐는데 장이 오를 겁니다 내가 방송을 들었나 봐 오늘 누구 또 김한진 박사님 모셨어요 김한진 저녁에 킹형님을 모셔버릴까 네, 하여튼 앓는 소리 계속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웃지 마.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